네, 안녕하세요. 더카피 기타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요청이 들어온 이신호님 영상 중에 있는 모던 락 솔로라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라인 몇 가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곡의 키는 G샵 키고요. 그러니까 펜타토닉이 12프렛이 아닌 13프렛에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겠죠. G샵 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간단하게 라인만 몇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선은 처음에는 옥타브 주법으로 이렇게 연주하시는데, 그 뒤에 이제 멜로디 라인 치시는 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면은 G샵 키니까 이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앞전에 한번 알려드렸죠. 앞전에 알려드린 그 라인이랑 똑같습니다. 이 라인이랑 똑같이 약간 더 속도감 있게 연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라인이 하나 나와요. 여기까지는 쉽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펜타토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3번 손가락이 4번 줄 15프렛. 여기 기준으로 새끼손가락이 2번 줄 16프렛에 붙고, 2번 줄 13프렛.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번 손가락이 2번 줄 16프렛에 붙고요. 여기서 반음 올려줘요, 밴딩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올려주고, 돌아오고, 1번 손가락에 해머링. 해머링 해도 되고, 피킹해도 됩니다. 피킹 하는 게 저는 또좀더 자연스럽네요. 피킹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따지면은 솔라도시라 솔레도시라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릭이 좀 중요한데, 이런 릭이 나와요. 펜타토닉이죠? 여기까지는 펜타토닉 라인 그대로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칸 슬라이드 가신 다음에 1번 손가락이 2번 줄 16프렛, 그리고 펜타토닉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프로프예요. 한번 치고 손가락으로 떼주는 거 프로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릭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 이런 패턴의 연주인데, 일단은 검지가 1번, 2번 줄에 이제 16프렛을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새끼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 3번 손가락으로 하셔도 됩니다. 편한 손가락으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하고 프로프 이런 소리 해야 돼요. 피킹 프로프 피킹 프로프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이 새끼손가락은 몇 프렛이냐? 1번 줄에 20프렛, 그리고 이 중지는 2번 줄에 18프렛에 붙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G샵 펜타토닉에서 이제 2번 줄 16프렛, 3번 손가락 잡으시고 오는 밴딩, 그러니까 음을 두 개 가는 거죠.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연주였어요.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일단 처음에 나오는 이릭한 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식으로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밴딩 하시고 펜더토닉 하시고 여기서 한 칸만 슬라이드가 딱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드 보라고. 네,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진짜 보시면은 다 펜타토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얼마나 음을 이제 이쁘게 배열 이렇게 배열, 네, 배열하냐에 따라서 라인이 되게 이뻐지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촌스러워지고 하는 게 펜타토닉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만약에 G키에서 하신다, 뭐 찬양 같은 경우는 G키가 많잖아요. G키나 A키 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G샵 키였으니까 이거를 한 칸 옆으로 가서 검지가 12%에서 붙어서 이렇게 하면 G키가 되고, E키다 만약에 E키 그러면은 검지가 9%에서 붙어서 하시면 되고, A키다 그러면은 14%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고 연주하시는 걸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천천히 옥타브 연주하는 거는 안 할 거고요, 그냥 멜로디 라인 들어가는 데부터 한번 천천히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게 혼자서 이제 다른 키에 맞추셔서 본인이 많이 사용할 것 같다 하는 그 키에, 예를 들면 뭐 G키, E키, A키에 맞추셔가지고, 네,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펜타토닉인 거 잊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들, 알고 있는 그 손 위치, 그 패턴들을 사용하고 연주하는 거니까 천천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게 음원이 있으면 제가 한번 솔로로 같이 해보면 좋을 텐데 제가 음원에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한번 찾아가지고 다른 걸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